생각보다 재밌는데 재밌다 이런 즐거움이 또 있군요. 아저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오랜만에 발굴을 합시다. 오늘 발굴할 화석은 어떤 컨텐츠입니까? 지금 댓글을 보니까 많이들 올려주셨더라고요. 조금 또 신박한 걸로. 신박하다고요? 2년이 지났는데 신박하다고요? 신박해. 네, 주무십시오. 오늘 컨텐츠는 물라스틱입니다. 물라스틱! 물라스틱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 그럼요. 이게 지금 알갱이처럼 있는데 이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녹이면은 지점토처럼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지고 다시 실온에서 딱 굳히면은 엄청나게 단단한, 그러니까 강도가 뭐 플라스틱 정도, 플라스틱 뭐 이상 뭐 그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플라스틱을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모양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물라스틱으로 어떤 걸 만들 거냐. 많은 매니아들을 형성하고 있는 또 원피스 모장색 팩이. 아, 그 주먹에다가 물라스틱 녹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무장색 팩이 만드는 거. 네, 그럼 무장색 팩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자, 일단 60도 이상의 온수 또는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녹이래요. 이제 물라스틱이 투명해지면은 꺼내고 그거를 가지고 빚어서 만들어라.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실패를 하더라도 녹여서 다시 쓸 수 있는 물질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녹아서 이제 투명해지는 거잖아요. 오, 바로 나온다. 바로 그냥 녹아가지고 밑에가 오 이런 식으로 투명해져요. 아. 이 동그란 형체가 없어지면서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그냥 붙이면은 무장색 팩이 될 것 같은데요? 붙이다가 화상이 될 것 같은데? 야, 아까 손님하고 통화했을 때도 맨살에다가 붙이진 말라고 했었거든요. 오, 손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가 손님께서 예전부터 좀 많이 치셨던 물라스틱으로 컨텐츠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오, 물라스틱. 네, 아무래도 저보다 손님이 좀 많이 하셨고 선구자잖아요.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손님 거 보고 알게 돼가지고. 저도 뭐 다른 분이 한 거 보고서 이제 해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해보고 싶은 게 무장색 팩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왜 하필 위험하거든요. 저 다쳤거든요. 그거 하다가 안 빠져가지고 이제 녹여서 빼야 되는데 제 팔도 녹였어요. 뭐 잘못하면 좀 화상을 크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장갑이나 그런 거를 더 씌우고 그 위에다가 붙이면 어떨까요? 굿 아이디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갑을 좀 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신 분이 조언을 해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아, 네, 다치지 않으시길. 아, 네, 건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손님. 그래가지고 요거. You what? 요거 제가 도해먹 초록색 특집할 때 인트로 할 거 없어갖고 사는 건데 요 위에다가 붙여서 대왕 무장색 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꽤 녹은 거 같거든요. 완전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 주먹에다가 한번 붙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손으로 만지려면 지금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서 좀 만져볼까? 그렇게 안 뜨거워 근데. 그래? 그냥 따끈따끈한 뭐 그 정도? 너무 얇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게 전체를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실온에다가 두면은 굳으면서 하얀색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쪽은 벌써 지금 굳어가지고 글루건 굳었을 때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강철 주먹 만드는 게 재밌다 그냥. 생각보다 재밌는데 여기가 쪼물쪼물하면서 어렸을 때 찰흙놀이 하는 그런 기분이야 그냥. 좀 이렇게 모양이 안 이쁜 애들은 다시 좀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가 그러네. 다시 뜨거워지면은 모양이 다시 녹네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계속 가능한 소재다. 반영구. 네. 완전하게 찰흙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녹더라도 약간 좀 엿가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엿 같네 이거. 거기 반짝이들 하면 그거 아니야. 그걸로 신발 만들면 아기들 애들 젤리시즈요. 그런 딱 그 느낌인데.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늘려서 바로 딱. 오케이. 장점이 있네. 틀이 있으니까 커져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냥 주먹에다 했으면 한 바퀴 둘렀을 것 같은데 이미. 오랜만에 표정이 진지하구만. 자, 또 이런 거 집중하면 진지해요. 그래도 전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힘든 것보다 재밌잖아.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2년 지난 콘텐츠이긴 하지만 내가 힘들 건 그렇게 크게 없는 이런 거 좋습니다. 아, 튼튼하게 튼튼하다. 이거 찬물에 한번 담궈 갖고 올게요. 지금 보면은 요런 데는 지금 다 안 말라서 아직 투명하거든요. 요런 거 찬물로 식혀주면 바로 그냥 색깔이 하얘진다고 합니다.
아우 진짜 딱딱해요 이거. 원래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 돌이야 돌. 아... 아우 씨. 네, 초록색이 보이는 뭐 요런 부분들만 좀 땜질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주먹을 더 튼튼하게. 완전하게 식으면은 완벽한 무장색 패기가 될 것 같아요. 루피랑 솔직히 싸워도 이길 수 있어. 고소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 뜨는 부분들을 좀 다시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에까지 녹여갖고 완벽해. 됐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 물라스티 무장색 팩이 완성했습니다. 진짜 보여 이거. 와, 이건 그냥. 돌멩이 돌멩이. 오 예. 자, 무장색 팩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자, 폭파 시범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이거 얘네를 부셔보면 되는 거죠. 같이나. 네,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가장 앙증맞고 귀여운 녀석 반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죠. 하나 둘 셋. 물라스틱이 멀쩡한데 지금 밤이 그냥 살살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강도. 다음 거 주시죠. 자, 다음은 호두. 자, 호두 이거 원래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단련을 했어가지고. 오. 안 될 줄 알았는데. 갑니다. 하나, 둘, 셋. 소리 봐, 경쾌하다. 자, 또 이 사과 또. 제가 어렸을 때 단련을 좀 했기 때문에. 또? 아.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아... 사과 격파 힘들어요, 원래? 아. 그대로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나를 아프게 했겠다. 자, 사과도 단산 조각 내는 튼튼한. 아. 맛있네요. 멋있어요? 응. 다음 튼튼한 단호박. 단호박이요? 제가 어렸을 때 단련을 좀 해가지고 이게 또.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살살만 쳐도 나 아파. 플라스틱 주먹으로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음 태기 시작합니다. 아파? 깊은 울림이. 아, 이게 울림. 엄청난 그 마음의 울림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되는데 부셔질 것 같긴 한데. 와. 와. 아, 이건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네. 와우. 자, 단호박도 산산조각 내는 엄청난 힘. 되게 튼튼하다 근데. 단호박까지 다 부셨는데도 지금 물라스틱에는 뭐 흠집 하나 없어요. 짱짱해. 진짜 무장색 팩이야 이런 느낌이겠다. 네, 다음. 어? 벽돌이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벽돌 또 어렸을 때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어렸을 때 또 단련을 좀 해가지고. 살려는 드릴게. 자, 벽돌 갑니다. 반달 주먹. 한 번만 더. 갑니다. 그러니까 벽돌까지는 힘들다. 아. 네, 오늘은 이렇게 물에 녹여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물라스틱을 한번 사용을 해서 뭐 격파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잠깐. 자, 이렇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아니지? 어? 아니, 그래도 우리 촬영 한 4시간 했어요. 그래도 하나로 끝나는 거 그래서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미션이냐? 격파? 아니. 아, 네. 자, 지금 만들어본 무장색 패기를 다시 녹여서
만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요? 만두. 우리 만두요? 어, 만두. 만두! 자, 근데 어떻게 미션을 완수를 했는지 확인하느냐? 자, 생방송을 켜서 자, 만두를 만든 다음에 시청자분들에게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증이요? 인증. 그 시청자들이 인정하면은 어, 저도 컨텐츠 끝난 오케이,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만들어야 되겠지. 네. 맨날 보는 게 만두인데. 아빠 어? 만두 만들어 줄게요, 만두. 자, 여러분 믿을게요. 일단 만두를 찍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블라스틱을 녹이면서 주먹을 일단 슬슬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이쪽을 좀 담궈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투명해졌거든? 요런 애는 이제 이렇게 뻐꾸러진다고, 이렇게. 아, 오케이. 된다. 뺐어. 아, 네, 다치지 않으시기를. 자, 이제 이거를 녹여서 만두 얼굴부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만두 얼굴을 제가 보면서 빚어볼게요. 일단은 코가 이런 식으로 좀 살짝 나와있어. 근데 이렇게 길지는 않고 지금 오리머리거든, 오리머리 이거면. 자, 손으로 다 일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귀가 조금 더 선 만두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두 얼굴. 자,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이렇게 만들면 만두 될 거야. 기다려봐. 가자! 아, 이게 손으로 빚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동글뱅이로 만들어.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어. 이런 식으로 공을 만들어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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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야, 진짜 만두인데 이거? 야, 이건 진짜 인정이다. 누가 봐도 인정, 쌉인정이다. 기대되지? 보여줄게. 만두 얼굴이야. 똑같잖아, 인정? 봐봐. 만두 얼굴 저기 있는 거랑 봐봐, 똑같잖아. 자, 일단 머리 만들었고, 자, 그러면 이제 몸뚱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이랑 다리. 오케이, 담궈 다시 이걸. 만두 꼬리는 살짝 올라가서 휘어 있게. 아, 귀여워. 머리랑 꼬리 지금 이거 완성한 거를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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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이 정도로. 자, 봐봐, 지금 머리랑 꼬리까지 딱 붙은 거예요. 지금 이 개새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 진돗개 만두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발만 만들어서 붙이면 만두가 되는 거예요. 발을 붙일 건데 한 이 정도로 발을 만들어서 붙이면 될 것 같거든. 아, 요쯤에 붙이면은 딱 지금 만두 발이야 이거. 야, 섰어. 야, 앞에서 보면 만두야 얘들아. 아니, 그 섰어가, 그 섰어가, 야이 씨다! 아니, 근데 저 사람은 그 의미가 아닌데 형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것도 맞지. 똑같아. 와, 씨, 판박이야. 똑같아. 어, 자, 이제 뒷다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줘. 그러면은, 자, 지금 요렇게 앉아있는 만두의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요렇게. 와,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졸라 어이없다. 생각보다 너네도 웃기지? 귀엽지? 좀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지저분했던 그 라인들이 좀 매끈해졌어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만두의 몸 색깔 유화물감으로 칠할 거예요. 밑바탕은, 앞면은 좀 흰색 색깔 비슷한데 등쪽은 황갈색으로 해줄 거고, 요런데 요렇게 하얀색 들어간 포인트는 잘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점점 만두가 돼가고 있어. 신기해. 아, 만들기를 하면서 이런 즐거움이 또 있군요. 자, 일단 갈색으로 등 부분을 이렇게 칠해줬고, 일단 앞쪽은 흰색을 좀 섞어서 해볼게요. 조금 더 밝은 누렁이 색으로. 이거보다도 더 밝은데 만두가? 흰색. 자,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은 얼굴이 또 하얘요, 얘가. 약간 중간에 이제 그라데이션이 살짝 이제 들어간 느낌이랄까? 야, 잘 만들었다. 근데 생각보다 내가 만들었지만 나름대로 잘 만들었어.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윗만두 코, 그리고 살짝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귀도 칠해주겠어요. 자, 검정색. 눈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아, 만두의 저 귀여운 눈매까지는 세밀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만두가 또 입이 여기 까마니까 집중합니다. 지금 거의 완성각이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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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아 그냥 만두 캐릭터로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 됐다. 이렇게 3D펜으로만 블라스틱으로 만든 만두 완성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혹시나 시야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까봐 패드도 깔아주었습니다. 옆 동네 영상에서는 완성 씬에서 막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손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어? 저게 뭐지? 희한하게 생겼네. 저거 먹는 건가? 아니네. 젠장. 아유 이따 끝나고 간식이라도 하나 먹으려면 또 출연 한번 해줘야지. 가래가 끓냐. 아유. 만두도 작은 만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참고로 물라스틱으로 만든 미니어처 만두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두 피규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먹는... 뭐? 3D펜으로 만들라고? 겁나 못 만들었다고? 인절미라고? 망작이라고? 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만두 인정? 이게 만두지.